우리나라 분들이 아파트에 열광하는 이유는 팔리기도 잘 팔리고 환금성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아파트는 지금 가구가 분화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가구가 계속 분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는 주는데 가구 수는 늘어난다고 그래요. 과거에 살던 40평 또 30평대를 계속 사는 거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소득 수준에 저는 문제라고 봐요. 1인 가구도 40평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안녕하세요. 빅톡TV 서동기입니다. 오늘은 그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언제부터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전부 단독주택이었죠. 단독주택뿐이 없었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계기는 물론 뭐 땅이 좋기 때문에 들어선 게 결정적인 계기였죠. 좁은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선 게 된 거죠. 1958년도에 종합아파트가 최초의 아파트로 5층짜리로 들어섰는데 그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충격받은 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풍수지리를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땅을 밟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위에 산다는 2층, 3층, 4층, 5층까지 산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층으로 올라가니까 땅을 밟고 사는 걸 기본으로 삼았는데 5층 뭐 지금은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계셨다면 지금 더 놀라겠죠. 20층, 30층, 50층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5층짜리 아파트 짓는데도 상당히 충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종합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편리함 때문에 생기기 시작해서 아파트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아파트를 또 급하게 짓다 보니까 아파트가 또 붕괴되는 현상도 생겨요. 와우 아파트 사건 옛날에 뭐 옛날 기사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와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붕괴돼 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사고가 생기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아파트를 또 튼튼하게 짓자 이런 문화가 생겨서 튼튼하게 짓기 시작하고 뭐 그 당시에 아파트를 해봐야 대부분 연탄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연탄가스 중독도 많이 걸리는 그런 단독주택이 있으면 잘 안 걸리잖아요. 환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는 환기가 단독주택보다 훨씬 안 되기 때문에 연탄가스 중독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겼었죠. 우리나라 분들이 아파트에 열광하는 이유는 아파트의 편리성을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충족시킨 것도 있지만 서울 같은 땅이 너무 좁잖아요. 너무 좁다 보니까 아파트를 고층화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독주택에 가진 서울 시내 수요를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수요를 감당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점점점 고층화시키고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다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서울시내 지금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절반이 넘어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파트는 팔리기도 잘 팔리고 환금성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아파트는 보통 부동산은 환금성이 없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환금성이 높고 잘 팔리고 이렇기 때문에 더 선호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보편적인 지금 트렌드가 아파트예요. 지방 농촌에 가도 아파트 많아요. 지방 농촌에 막 20층 30층 되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농촌에 그런 아파트들은 장기적으로는 어려워질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는 아파트가 시골에서 편하죠. 뭐 연탄 아궁이 떼고 이런 초가집에서 살다가 아파트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지방에 뭐 20층 30층 있는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에서는 몇십 년 후에는 그런 아파트들은 원시림으로 편입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파트 문화가 된 건 70년이 안 되죠. 66년쯤 됐나요? 아니 67년 이 정도뿐이 안 됐는데 이러한 아파트 문화가 처음부터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 현상은 아니었어요. 한 30년 가까이 된 적에 목동 아파트 분양할 때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졌어요. 벌어진 이유가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였는데 목동 아파트가 진 게 30평형 아파트가 그전에는 30평 아파트 하면 방 4개였거든요. 이제 그 목동 아파트가 30평 아파트가 방 3개, 화장실 2개, 또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방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졌어요. 목동 아파트가 저런 아파트를 어떻게 대가족이 사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게 한 10년 지나니까 트렌드가 돼가지고 지금은 30평 아파트는 당연히 화장실 2개, 거실이 넓고 이런 아파트가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편리함이에요. 엄청 편리하거든요. 단독주택에 있다 보니까 난방을 틀어놔도 춥고 또 냉방을 틀어놔도 뭐 열 효율이 별로 좋지도 않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난방과 냉방이 굉장히 잘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편리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편리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는 물론 아파트의 단점은 있죠. 층간소음이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층간소음이 해결되려면 지금 건축비의 두 배를 줘야 돼요. 그래야 층간소음이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면 또 분양이 안 되고 너무 고가의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보편적인 출연회가 되면서 아주 부자들도 아파트에 살고 물론 뭐 아직도 부자들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부자들은 아파트에도 살고 중산층도 아파트에 살고 서민층도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전체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파트 사는 게 월급 받아서 나중에 집 사는 분들의 목표가 아파트를 사는 거다. 아파트 중에서도 위치가 좋은 데를 사는 게 아파트를 사는 목적이 되고 있고, 단독주택은 뭐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선호하지 않는 거는 이제 방법 문제도 있겠죠. 또 빌라를 선호하지 않는 것도 물론 방법 문제도 있겠지만, 건축비를 아파트만큼 많이 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를 질 때는 우리가 부실하다고 그러나요? 공사비를 좀 적게 드린다는 거죠, 아파트보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30년도 못 가고 한 1, 20년 지나면 낡고 수리할 때도 많고 고장난 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빌라는 아파트보다 싸죠. 거기다가 또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빌라 포비아,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빌라에 사시는 분들도, 전세 사는 분들도 아파트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아파트 전세값도 오르고 또 아파트값도 오르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자들은 단독주택에 살아요. 그거보다 조금 중간 정도의 부자들은 빌라에 살아요. 그 다음에 서민층은 아파트에 사는 이런 현상이 미국의 트렌드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 부자보다도 더 최고 부자, 초부자들, 조단위, 그러니까 빌리어네어라고 그러죠. 조단위 이상의 부자들은 초고층에 살아요. 또 맨하탄의 아파트 보면 100층 가까이 되는 아파트의 초고층의 펜트하우스에 살아요. 거기는 평당 3억에서 5억 정도 돼요, 평당.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빌리어네어들은 그 초고층 아파트를 살 때 평당 3억 이상 되면은 뭐 최하 500억에서 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2천억짜리도 있어요. 아파트가 꼭대기층에 2천억짜리도 있는데, 그런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를 생산재로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재로 보는 거예요. 소비재로 본다는 거는 나는 그 물건을 사가지고 남겨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껌 한 통 사가지고 우리가 먹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빌리어네어들이. 그래서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죠. 한 달에 유지비가 엄청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는 거예요. 이유는 일단 전망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1년 내내 거기서 살림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잠깐 뭐 몇 달 동안 와서 사는, 그러니까 소비재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500억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만일 500억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 아파트에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선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초고층 아파트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50년, 100년 지나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집값만큼 추가 분담금이 몇백억 내야 된다는 거죠. 집값만큼 내야 다시 초고층 아파트를 새로 건축하거나 대규모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 이제 30몇 년 전에 잠실에 5층짜리 연탄되는 아파트를 저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누가 사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연탄되는 아파트를 보고 나서 너무 낡았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데다. 근데 그 당시에 시세가 2200만원 정도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200만원. 근데 전세가가 1900만원에서 2000만원 되니까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아파트를 저는 안 샀지만, 사신 분들은, 여러 채 사신 분도 있어요. 여러 채 사신 분들은 많은 돈을 벌었죠,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때 13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0평 아파트를 바꿔도 돈을 돌려받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는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지 지분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때 13평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한 10평, 10몇 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의 뭐 20층, 25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한 13평, 30평 아파트라도 13평 이뿐이 안 되거든요. 지금의 이제 대지 지분이 많은 데는 아시아 선수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어요. 30평 아파트다 그러면 거의 대지 지분이 30평 가까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데가 없거든요. 만일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다 그러면 대지 지분이 5평도 안 돼요. 뭐 3평 이것뿐이 안 돼요. 이게 대지 지분이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초고층화 시키면 시킬수록 나중에 200층, 300층 지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은 한 평이에요, 한 평. 그러면 그 건물이 100년, 200년 돼서 무너졌을 때 그 한 평이나 두 평이나 세 평이 내 땅이에요. 그걸 갖다가 재건축을 다시 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 아실 거예요.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한 평, 두 평, 세 평에 각각 텐트를 치고 살 수밖에 없는,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5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어떤 거는 뭐 13평짜리 아파트인데 대지가 20평 되는 데도 있었어요. 이렇게 큰 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수익이 많이 났죠. 이제 앞으로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두 식구가 살게 된다든가 또 1인 가구가 됐을 때, 지금 가구가 분화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가구가 계속 분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는 줄었는데 가구 수는 늘어난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그러면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집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됐을 때 과거에 30평에 살던 분들이, 아 이건 평수가 너무 크다, 그러면 20평이 적당하지 않을까,
또는 25평이 적당하지 않을까? 과거에 살던 40평 또 30평대를 계속 사는 거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부담이라는 게 20평에 살아도 충분한데 30평, 40평에 사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도 물론 소득 수준에 저는 문제라고 봐요. 소득이 괜찮다면 1인 가구도 40평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큰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1년에 한 번 친척들을 초대하더라도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선호하는 현상인데 작은 평수로 가는 거는 내 소득 수준에 맞게 가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내 소득 수준이 이 정도인데 40평에 살면 청소도 어렵고 또 가정부를 둘 형편도 못 되고 나 혼자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또 25평, 아 20평에 가는 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거는 이제 소득 수준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봐요. 내가 감당할 능력만 있다면 큰 평수로 살고 싶어 하겠죠. 그 예를 들어서 미국에 비버릴스 같았는데 방이 18개짜리가 있어요. 화장실 17개. 거기에 딱 두 부부가 살아요. 그런 데를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1년에 몇 번 파티할 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고 주차장도 넓고. 그런 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 규모가 엄청나야 되죠. 또 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감당할 능력이 되고 소득이 굉장히 많고 하면은 큰 집에 살면 살수록 더 좋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인구가 적었던 조선시대나 이런 고려시대나 이런 데도 수도는 굉장히 비쌌어요. 수도는 항상 수도는 비쌀 수밖에 없는 수도 중에서도 특정 지역, 옛날에는 사대문 아니었죠. 지금은 이제 강남으로 좀 이전됐지만은 인구가 줄면 줄수록 서울로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어도 서울의 최고 중심지의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서울로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도시에 100가구가 살고 있다. 그런데 20가구가 비었다. 그럼 80가구는 웅성웅성하죠? 만일에 절반 정도 마을이 비었다. 나머지 절반은 살기가 힘들어요. 빈집이 많으면 살기가 힘들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소멸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발생한다면 30년, 50년 후에는 현재 도시였던 지방 소도시들이 원시림이 많이 생길 것이다. 서울은 부동산 값이 떨어져도 제일 나중에 떨어진다.